잘 노립니다만 어. 오 이다영과 박상민이 부딪혔는데요. 어 이다영이 지금 어, 귀 쪽을 만지고 있습니다. 어 지금 목 쪽이면 어깨와 목 쪽이면 좀 넘어져 있는데요. 실제 큰 부상이 나와서 안 되겠죠. 자, 박상미 선수와 부딪히는 이다영이었는데요. 자 일단은 일어나서 목을 체크해보고 있는 자 잠깐 체크를 해보는데 자 일단은 작전시간 요청해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. 몇 사람 같이 어휴. 움직이는 거 잘 같이 보고 야 향미야 너하고 성향이 똑같아서 그래. 어, 한 네. 사람 잘 피해가면서 미안해. 같이 해야 돼. 아, 이것도 기술하자. 기술이야. 뭐 적극적인 부분이 커서 그렇습니다. 네. 사실 지금은 라이트 전위에서 브로킹 안 뜬 이다영 선수가 더 빨리 봤어요. 네. 그 거기 위치상은 박상민 선수가 더 가야 될 부분이지만은 출발을 이다영 선수가 더 빨리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박상민 선수가 사실 그게 시야에 들어왔으면은 좀 안 갔으면은 네. 피해줬으면은 더 좋았죠. 박민 감독은 두 선.